안녕하세요. 스타디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준희 씨, 남궁민 씨 아시죠? 네, 배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배우 남궁민 씨. 네. 오늘 남궁민 씨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분이 어떻게 배우의 길로 들어섰나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버지가 교직에 오래 계셨대요. 교장으로 퇴직을 하셨다고 하네요.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취직 잘 되는 학과에 가서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연구원이 되길 바랐다고 해요. 남궁민 씨는 학창 시절에 기본적으로 성적이 괜찮았어요. 성적이 좋아가지고 어딜 갔냐면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기하는 거로 봐서 이분이 기계공학부라는 게좀 어울리나요?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도 무척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당시 TV에 나온 MBC 공채 탤런트 모집 공고를 보고 순간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피식 웃으시면서 해봐라 라고 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남궁민 씨가 얘기하기를 어머니의 그때 어이없는 듯한 웃음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너하고 연예인은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연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말렸다고 해요. 네. 그런데 아들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심사, 즉 사진 낸 것에는 통과를 했다 그 말이에요. 프로필 사진 찍어서 내는 그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는데 2차에서 이제 실기 테스트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한석규가 연기한 장면 중 하나를 따라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면접관이 어머니처럼 피식 웃으면서 다음이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떨어졌다는 거 아닌가요? 바로 떨어져서 불합격이 됐죠. 비록 떨어졌지만 이때 연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수많은 탤런트 시험을 모조리 다 봤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 당시 심사위원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별로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방법을 바꿉니다. 그는 공채를 포기하고 엑스트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주 긴 무명 시절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무려 15년이나 걸렸는데요. 무명 단역으로서 욕받이 인생부터 시작합니다. 남궁민 씨는 1999년도쯤 2분짜리 단역을 잠깐 했고요. 이렇게 단역으로 연기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2001년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를 통해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뷔한 후에도 여전히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단역에 가까운 작은 배역을 계속 하다가 아주 특별한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톱스타이던 고 최진실 씨와 자동차 보험 광고에 함께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광고에서 남궁민 씨는 최진실 씨의 차를 고쳐준 다음 다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작은 역할을 맡았는데요. 매니저도 없이 혼자 촬영장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남궁민 씨의 모습을 인상 깊게 본 최진실 씨가 매니저를 소개해 주었어요. 덕분에 남궁민 씨는 고 최진실 씨가 소개해 준 매니저와 인연을 맺고 그를 통해 시트콤 대박가족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단정한 외모와 훈훈한 이미지로 리틀 배용준으로 불리면서 꽃미남 신인 배우로 눈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나 그 후로 오랫동안 무명의 설움을 당하죠. 진짜 이거 보고 제가 조금 놀랬어요. 지금은 갑질이니 뭐니 해서 많이 조심을 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현장에서 연기를 잘못하거나 NG가 나거나 그러면 많이 했어요. 연기자들한테. 특히 무명 연기자들한테. 개로 시작하는 욕 있죠? 어느 정도였냐? 사람들이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조명이 쓰러졌대요. 조명이 쓰러졌는데 남궁민 씨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때문에 조명이 쓰러졌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바람이 불어서 촬영장에서 조명대가 쓰러졌어요. 당시 모든 NG의 근원 요소는 자기였다고 해요. 무명이었으니까. 그때마다 남궁민 씨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말을 맨날 큰 소리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타겟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화풀이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항상 자기가 타겟이었다고 털어놨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못 견딜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참았어요. 하지만 이분이 딱 하신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연기가 부족한 친구들을 보면 제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때 저한테 다정하게 해주셨던 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서러웠을지 느낌이 느껴지시죠? 네, 느껴집니다. 이 무명 시절을 쭉 견디다가 2010년 때부터 서서히 주조연급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2015년부터 완전히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궁민 씨의 인상을 보면 좀 착해 보입니까? 좀 악해 보입니까? 착해 보이는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악역을 많이 했고요. 그것도 비열한 악역. 그런데 그 악역 때문에 연기력이 인정받았어요. 혹시 영화 비열한 거리 아시나요? 그 조인성 씨 나오는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조인성의 아주 비열한 친구 역을 했잖아요. 바로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 영화 뷰티풀 썬데이에서 패스 악역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2015년 드라마에서 완전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패스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강렬한 악역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연기력을 각인시킨 배우가 되었어요. 2015년 드라마 리멤버 아들의 전쟁에서 남규만 역을 맡았는데 악역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그동안의 부진을 씻고 사람들의 눈에 띈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감독이 안경을 좀 벗고 해보면 어떠냐라고 해서 안경을 벗었어요. 남궁민 씨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안경을 벗고 할 생각이 없었는데 특히 남궁민 씨는 눈에 어떤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벗은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안경을 벗고 한 리멤버 아들의 전쟁에서 남규만 역의 악역 연기는 정말 X놈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 다음에 미녀 공심이의 안단테 역으로도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스타가 된 건 2017년 주역으로 출연한 KBS 드라마 김과장이 히트를 치면서 완전 스타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말 SBS 금토 드라마 스토브리그 혹시 아시나요? 아, 이 스토브리그가 또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스토브리그에서 남궁민 씨가 했던 대사가 완전 화제를 모았어요. 뭐라고 했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삼루에서 태어난지를 모르고 자기가 삼루를 친 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2021년에 MBC 검은 태양이라는 드라마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완전 성공하진 않았지만 당시 MBC 드라마가 굉장히 저조했을 때인데 어느 정도 MBC 드라마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남궁민 씨가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나오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체격을 엄청나게 불려서 화제가 되었어요. 원래 이제 20대 때는 58kg였대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하기 전에는 66kg였어요. 근데 70kg 찍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몸을 키우는데 매일 악몽을 꿀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샤워할 때마다 옷을 벗고 몸을 볼 때마다 주저앉아서 울기를 몇 번이나 했대요. 자기는 몸을 만들어서 드라마의 상의를 탈의하고 몸을 보여줘야 돼요. 첫 장면에서. 그러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66kg에서 70 넘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약을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몸이 나왔어요. 사람들의 의심을 받을 정도로. 진짜 이 사람은 울면서 만든 몸인 거예요. 우리가 연기자들이 그냥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걸 이긴 자만이 이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이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냐. 대본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대본을 외우기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거를 깨알같이 적어놔요. 그 대본이 새까맣게 될 정도로.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1,000원짜리 변호사에서 아주 똘끼 충만한 미스터리 변호사 천지훈 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2023년에는 MBC 금토 드라마 연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금토극 1위로 올라와 있죠. 이분이 사극까지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 그래서 이분이 연기 대상도 받고 연기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자기는 무명부터 시작을 해서 단역, 조연, 주연까지 15년에 걸쳐서 이걸 단계 단계를 다 거쳐오다가 드디어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상 받는 날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는 한 번도 지금까지 자기한테 너 잘했다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날 하루만큼은 나한테 잘했다고 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무명 시절 내내 욕받이로 욕을 먹어도 웃어야 되는데 그 웃음이 나오지 않아서 입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서름을 견뎌냈는데 그 서름을 견딘 결과가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온 거죠. 이분이 참 놀랍게도 감독으로 작품을 하나 했거든요.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이자 모델 출신의 진아름 씨라고 있어요. 진아름 씨랑 작년에 결혼했는데 신혼집이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30억이요, 30억. 남궁민 씨는 우리나라 탑 배우예요. 탑 배우는 보통 뭐 100억대를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0억이면 생각보다 적어요, 액수가.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진짜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했더라고요. 어떤 일이었냐면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부모님 집을 사들였대요. 그 다음에는 결혼하는 남동생 집을 사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월세 살다가 맨 나중에 샀는데 2017년도에 산 집이 지금 올라서 30억이 됐고 그 집에 결혼한 와이프가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준희 씨 같으면 자, 이렇게 돈을 이제 벌게 됐어요. 무명 시절을 견디다가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너무 듣기 좋아서 그래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오, 그 정도로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준희 씨도? 그렇죠. 오, 그러면 준희 씨는 남궁민 씨랑 성정이 되게 비슷한 아주 착하고 훌륭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이 놀랍게도 최근에 이렇게 히트한 작품들을 보면 신인 작가의 작품을 많이 고른대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대본을 읽어보고 재미있으면 선택을 한다고 해요. 자기가 읽어보고 아 재밌다 라고 선택을 하면 그게 공교롭게도 신인 작가였고 그 좋은 작품을 자기가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해요.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 쓴좀 안전한 안전빵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뭔가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 이분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